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. 단지 규모가 큰 아파트는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곳이 많지만 관리사무소조차 없는 소규모 아파트는 무방비 상태입니다.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18일 춘천의 한 아파트 5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. 불은 아파트 한 채를 다 태웠고 위층 여러 채도 그으른 피해를 입었습니다. 하지만 이 아파트는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입주민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현행법상 고층 아파트는 화재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. 30평 기준으로 한 달 1,000원 안팎의 보험료가 관리비에 포함돼 청구됩니다. 하지만 아파트 화재보험은 아파트가 16층 이상인 단지에만 의무화돼 있습니다. 이런 5층짜리 아파트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셈입니다. 16층 미만 아파트 중에서도 단지가 큰 아파트는 강원도가 마련한 관리 규약을 참고해 보험에 가입한 곳이 많습니다. 문제는 아파트가 한두 동에 불과해 관리 사무소조차 없는 소규모 아파트입니다. 주민들은 아파트 화재 보험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. 불편하죠.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대책이 없으면. 주변에서도 뭐 화재보험 아파트에 가입을 했다 이렇게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? 없는 것 같습니다. 강원도와 도내 자치단체도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. 보험 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이제 관여한 부분이 없었고요.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등은 70건으로 한 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으며 소방서 추산 2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MBC 뉴스 백소호입니다.